이번 휴가는 어딜 다녀오셨고 어딜 가실 예정입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휴가철이죠. 네. 이게 피서라는 게 사실은 더위를 피한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우리 진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피서라는 게 이제 도시에 있으면 더우니까 바다 같은 데 가서 맞아요. 시원하게 물에 맞아요. 좀몸좀 담그고 진짜 맞아요. 더위를 좀 피해서 온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어딜 가도 더위가 피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피서는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 게 진짜 피서는 피서고,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뭐 9월쯤에 한번 뭐 가볍게 어디라도 갔다 올까를 생각했었는데 10월에 저희가 가지 마요. 이제 미국 일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해는 그거 하나로 퉁치고, 저도요. 그냥 다른 걸 그냥 욕심을 접기로 했어요. 네. 바쁘기도 바쁘고, 맞아요. 그 이제 뭐 비용도 비용이고, 아이, 그래서 막 그럼요. 9월에 일본 갔다 10월에 미국 갔다 무슨 뭐 진짜 뭐 사는 거 보면 부자인 줄 알겠어. 딱딱 긁어서 가는 건데. 아, 진짜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야뭐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 이런 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아, 불가능합니다. 포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월에 갔다 올 예정이고, 여러분들은 올해 뭐 실제로 더위를 피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재밌게 놀고 오는데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뭐 이런 스트레스 좀 풀고, 네. 이런 더위 관련 질환들 유의하시면서 재밌게 다녀오시고, 어디 좋은 데또 추천하실 만한 데가 있으면 또 밑에다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서철 잘 보내시고요. 여름휴가 아직 못 갔다 오신 분들 꼭 어딜 안 가시더라도 편안하게 며칠 쉬는 시간이라도 꼭 가지면서 심기 일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210 더블 O 더블 S 모델, 이게 진짜 적재 깁스트만. 기타입니다. 이게 그렇죠, 깁스트만이죠. 깁슨만의 적재 기타인데, 예전에 저희가 210 모델에서 더블 O 더블 S를 했었어요. 가격은 이제 오늘께 조금 더 비싼데, 그때 있었을 때도 이제 적재 기타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피니쉬가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적재 기타라고 볼 수는 없었고 약간 반적재, 반적재. 세미 적재, 오늘이 찐 적재, 반적재 찐 적재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찐적재. 오늘은 이제 엔티클래식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조금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분위기가 좀 다르고 가격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께 보시면 약간 뭐랄까 그 렐릭을 해서 피니쉬를 한 느낌이에요. 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광 자체는 들어가 있는, 아 근데 질감이 느껴지진 않는군요. 네, 네. 까인 질감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피니쉬가 좀 멋스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렐릭도 아닌 것이 렐릭인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네, 앤티 클래식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 O 모델들만 한번 살펴보자면은 더블 E1 더블 O 더블 S 모델 E1 OOSS, 이게 79만 8천 원이었고요. 그 점수는 75점, 준수한 점수가 나왔네요. 우산 속에서 듣는 빗소리 S가 5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S가 이제 5개인 이유는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스프루스. 솔리드 샤펠레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스스스스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더블오 바디의 특성상 뭔가 좀 개성 있는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매력적인 서브템이 될수 있는데, 이 어쿠스틱 기타의 그 바디 사이즈에서 오는 그런 음향적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드레드넛이랑 OM 건너뛰고 메인으로 가기에는 약간 다소 맞아요. 개성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거부감이 같습니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더블오가 경험이 많지 않다면 갑자기 더블오 바디를 메인으로 가는 거는 좀 비추기는 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분들이 목적에 맞게 사시면 정말 활용도가 높은 기타 더블 오입니다. 더블 OSS E10 모델, 이게 이제 반적재 모델. 반적재는 76.5가 나왔습니다. 이 OOSSSS는 슬로프트 숄더죠, 사실은. 네. 이건 이스트만의 소곡집. 저는 모놀로그. 약간 그런 그 약간 딱 오바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블 그렇죠. 오바디가 약간 모여 있고 EQ 대역 자체가 딱그내 얘기. 그렇죠. 아티스트적인 그렇죠. 훨씬 소공연 같은 그런 느낌이 느낌. 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모델을 했었던 게 이제 바니쉬 선버스트가 있었거든요. 바니쉬 모델이 E22 OOSS, 그래서 E22 OOSS 이거. 이이이 잠깐만, 그 5도 숫자 5는 5라고 하고 0 5는 5 이렇게 해요? 맞는데? 그렇구나, 맞아요. 똑같구나. 다 아, 쌍이응을 하는구나. 쌍이 오예요. 그러면은 E22 OOSS 이거야. 맞아요. 이거네. 오오 맞아요. 오오
어, 오 이, 하면 55가 되는 오, 거고. 네, 55. 오 하면 오오잭 되는 거. 이렇게 하지. 오오잭 하자. 오오잭 하면 이게 어, 네. 그거구나. 네. 웃긴다. 네. 이, 아, 그거 찾아내네, 그거를. 어, 그러니까. 쌍이응을 쓰네, 오도. 이, 저도 몰랐어요. 이 오오 수술. 네. 이건 200 2548,000원. 54만. 254만 하면 안 되잖아. 254만. 오 아니고. 네. 74.5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운드 점수는 좋은데 이제 가성비가 아무래도 확실히 좀 비싸다 보니까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네. 돌아온,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돌아온 황야의 무법자 보급형 깁슨 깡통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받았었는데 지금 더블 오바디 모델은 아무래도 범용성이나 이런 쪽에서 높은 점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어, 70점대 중반을 크게 벗어나는 고득점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뭐 적재 기타라고 해서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219만 8천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1.5cm. 무게는 가볍습니다. 역시 바디가 저렇게 형태가 좀 작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피지컬 자체는 아주 치기가 편해요. 1.75kg. 두께는 105mm에 9프렛 뒤뜰레는 77mm입니다. 네, 상판은 솔리드 에디론닥스 프루스탑에 축구판은 솔리드 마호가니 해서 지난번과 뭐 피니쉬 말고 목재 스펙은 다 동일합니다. 그때 E10 더블O 더블S 모델이 글로스 피니쉬였거든요. 얘는 앤틱 바니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마호가니의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내기고요. 헤드모시는 오픈기어 핑 V93N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고요. 에보니 브릿지에 다다리오 XT 포스포 브론즈 012053이 팩토리 세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가 이게 팩토리 세팅 줄이 정보가 안 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실 줄을 딱 보면 뭔지 알면 좋겠으나 팩토리 세팅의 줄이 모델이 안 나와 있으면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예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이상하고 저희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다리오입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2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뭔가 잘 익어 있는 느낌이 나네요. 깔끔하죠. 그 뭐랄까 피니쉬에서 오는 어떤 약간의 느낌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좀 더 그 기존에 했었던 모델이랑 사실 사운드가 달라질 만한 그런 스펙 차이는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네, 편하죠. 훨씬 편하고 들립니다. 네. 대신에 이게 막 레인지가 확 열려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근데 대신에 좀 농익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 E10 SS 모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시각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사운드 편하다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약간 에이징된 소리가 살짝 되게 잘 어울리지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하려고 사는 기타이기도 하니까. 진짜 이런 거 하려고 사는 기타죠. 이 핑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손으로 치면 이런 사운드가 좋네요. 네. 그리고 빈티지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어우 저 난다 깡통 소리 난다 깡통 그죠? 소리 깁스턴 만 소리 이런 사운드가 되게 잘 어울리죠. 맞아요.
되게 낭만적인 텅텅 소리가 있죠. 네. 일부러 불편함을 즐기는 마치 네, 그런 느낌이죠. 뭐 올드카 수집가들 같이 창문 일부러 이렇게 맞아요. 조그만한 거 이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 파워 핸들도 아니라 이것도 잘 안 돼. 맞아. 양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그 낭만이 좀 있긴 낭만 있어요.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쭉 사운드 다 들어봤고 앰프 장치는 없고요. 요거 네.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요거는 새벽 산책 들려드릴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새벽 산책에 아주 잘 어울리는 감성의 그런 기타였고요. 역시나 그 더블 오바디는 만약에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은 깁슨의 더블오는 이제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서브 기타로서의 더블오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이스트만이 더블오에 굉장히 좋은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네, 그럼 영웅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제가 이 기타를 산다면 아마도 이런 장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날블루스라고 드리겠습니다. 날블루스 좋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모놀로그라고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혼자서 하는 연극이기는 하지만 약간 좀 젊은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다면은 오늘은 약간 좀 중견 배우가 나와서 하는 내공이 좀 더 느껴지는 모놀로그랄까? 눈빛과 대사 한마디에 그쵸? 딱 약간 짬바가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중견 모놀로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적재 기타 같이 해봤는데 점수가 과연 달라질지 좀 궁금하네요.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7인데 이건 그 이전에 했던 이제 반적재 모델에 비해 사운드가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가 하나 빠져서 결국엔 제자리.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사운드만 하나 올라서 77. 평균 점수는 77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 더블 모델들이 다 74.5, 75, 76.5 이래서 중반에 이제 위치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77이 되니까 약간 후반으로 간 느낌이 나요. 맞아요. 맞아. 80점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좀 납니다. 맞아. 그래도 지금까지 더블 중에서는 적재 기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77점 받았고요.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